아, 크크크. 쌤 오칠이 인스타 댓글 크크. 유행 쩡다. 뭡니까? 저희 지난번에 그 케이크 사진 올렸는데 사람들 계속 뭐 마십니까? 이거 뭡니까? 난리 났습니다. 아이고. 울 아빠가 비정상회담에서 세모치리가 입 열면 찌질어지는 듯이. 아이 자지러지는 듯이.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? 눈 밑에 십자가 진짜 작게 새끼고 문신도 했다고. 펜으로 그렸거든요. 제가 진짜 할 거거든요. 근데 하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하면 다시 사진 찍고 올릴게요. 얼굴 원래 할 생각 없었지만 그냥 조그맣게 괜찮을 것 같아요. 다니엘 눈 알천사. NS 지금이 리즈인 줄 알았는데 충격 먹음과 이때가 더 안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까요? 그래도 지금 이런 주름 같은 거 뭐 외국인은 주름이 멋있다고 하잖아요. 그런 걸로 그냥 좀 예쁘게 봐주세요. NS 글씨 못생김. 여기서 허경왕 씨가 생각이 나네. 이 정도 생겼으면 글씨는 못생겨도 돼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나 글씨 진짜 못생겼다. 근데 NS 웃을 때 혀 내미는 거 귀엽다. 나나님 로빈 잉잉잉 난 왜 다 좋다고 고르면 손이 다 이쁘징. 아무튼 너무 귀여워요. 아, 손이 이뻐요? 글쎄요, 저 사실 콤플렉스예요. 손이 여자 손이니까. 오 별연님 비정상회담 나오는 프랑스인 로빈 크크크크 무브조 춤도 췄어요. 엑소 엑소 예, 우리 친구끼리 이런 춤 그냥 취미로 했는데 사람들이 미용사회담회 때문에 계속 쳐다보려고요. 그리고 장유한 알 담은 예 지금 많이 들었는데 다 알 살찐 알 담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우리 대통령 박근혜 씨랑 좀 닮았다고. 장유한 진지한 노래 못 불렀다 이거. 제가 진짜 원래 노래 잘 불러요. 제가 중국 노래 부를까요? 중국 노래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. 오시난 거 신부딩다 잔도 어디지워. 그 뭐지? 웃지 마요. 내가 비정상회담 주제를 보고 닮았다고 생각한 것. 쥐? 벽에 줄리안 디제잉 하는 공연 포스터 붙어 있으니까 낯설다. 저 나름 인정받고 있어. 괜찮은 DJ인데 치키치키 치키파.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. 내 탐라에 전현무 기사를 RTR 사람이 없는데 당혹하면서 보니 줄리안이었다. 나는 벨기에 전현무인 것을 자랑스럽겠지? 겠죠? 볼까? 예. Yeah.